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CTV 제주방송 아나운서 박세영입니다. 정책선거의 실천이야말로 제주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깊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약식을 개최하게 돼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창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변화된 선거 환경에 맞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모든 정당 및 후보자들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으로 경쟁하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 공약의 타당성과 후보자의 자질을 함께 판단해 후보자를 선택한 데 도움이 될 오늘 한 약속처럼 이번 6.4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가